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담씨가 꽃을 어제 활짝 펴줬더니 오늘 또 날씨가 흐릿하다고 이렇게 또 오므리고 있네요. 저녁 되면 오므리더라고요. 낮에 폈다가 색감이 참 고와요. 근데 이 꽃 맺어서 피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른 선인장 꽃에 비해서 이 꽃대가 약간 목이 길게 올라와서 그런가 그냥 뜸을 들이더니 꽃이 이렇게 굽네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있는 요 아이는 제니예요. 제니 산모기가 또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네요. 꽃이 아니라도 입장만이라도 예쁜 제니예요. 얘도 제가 삽목해 놔서 꽃이 적심이라고 하죠. 부러진 아이 이렇게 꽂아놨는데 예쁘게 또 잘 자라주고 있어요. 릴리패드 햇빛을 보여주면 이렇게 얼굴이 그을은 것처럼 살짝 색감이 든답니다. 그리고 제가 낙동 기러기 금이라는 아이가 처음에 올 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 가지고 제가 입장을 떼고 했더니 옆에 또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고 있네요. 너무 귀여운 자구가 뾰족이 나오고 있어요. 무사히 애기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입장들의 상처가 참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네, 이제 상처 많은 아이는 떼버리고 이렇게 지금 끝에만 이렇게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죠. 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콩분 애기도 이제 얼굴이 좀씩 펴지고 있어요. 너무 작은데 심어가지고 애들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얼굴이 작아진 휴밀리스예요. 그래서 작은 데로 옮겨줬어요. 근데 지금 나름대로 자리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기천금들 햇빛을 살짝쿵 보니까 조금 더 색감이 나는가 싶네요. 여기 또 기천금 하나 있죠. 귀여워요. 얼굴만 있어요. 얘는 탑이 이렇게 좀 있는데 이 아이는 얼굴만 이렇게 있죠.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이 삭솔은 부러진 아이 제가 이렇게 꽂아 놨더니 이 아이도 잘 살아날 것 같아요. 제가 얘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여전히 이렇게 요 작은 토분이지만 작은 콩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꽂아뒀는데 안 죽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삭소름이 여기 어린 잎도 떨어졌는데 제가 꽂아놨더니 아직 마르지 않고 지내고 있죠. 아마 얘들은 생명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뿌리 내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레투사라는 하월시아 종류 제가 아기 떼어서 요 콩분에 심었는데 또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 아이는 얼마 전에 제가 달개비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하나 딱 떼서 이 콩분에 심어줬는데 뿌리 잘 내려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보세요. 저 일전에 캔디 플라워 제가 늘어진 아이, 부러진 아이 제가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꽂았는데 시들어 있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그래서 물에 담궈 놓으니까 좀 또 이게 생기가 돌아서 여기다가 꽂아뒀더니 이렇게 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 위에 꽃대를 잘라줬거든요. 요 미리 꽂아뒀던 이 아이는 꽃이 피고 아래에 또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자라주고 있네요. 이 캔디 플라워가 꽃도 예쁘고 또 삽목도 잘 되고 무난히 잘 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 잘 통하는 이거 호야 그늘 아래 놔뒀더니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요 풍로초 삽목이들 좀 보세요. 정말 연약한데 제가 요 옆을 레병에 아래 구멍 뚫고 이렇게 입장 떼주면서 제가 떨어진 아이 둘을 여기다가 심어주고 있는데 뭐 생생하게 너무 잘 지내주고 있어요. 얘 아이 해준 지가 한참 됐거든요. 최소 열흘은 지났거든요. 근데 뿌리 무사히 잘 내릴 것 같아요. 상태가 참 좋죠. 그리고 우리 벌레잡이 제비꽃. 요 아기들 여기 입꽂이 된거 자라는 거좀 보세요. 아이 너무 작아서 지금 여리여리해서 많이 컸죠. 입꽂이가. 입꽂이가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아유, 너무 기특하죠. 제가 여기에 같이 있던 아이들, 저기 분리 독립을 시켜준 아이들이 있어요. 작은 아이들 떼서. 근데 제가 이 분에는, 물구멍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물구멍 없는 곳에다가, 옮겨심은 아이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떼서 심은 아이들이에요. 많이 자라긴 했어요. 근데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여기는 더 그늘이에요. 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들보다 좀더 그늘이에요. 통풍은 더잘 되지만 좀더 그늘인 곳이고 이 아이는 물구멍이 없는 그릇이에요. 더 자라 죽은 있지만 약간 뭔가 어딘가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리고 저기 추자도 사랑초가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하네요. 창틀 바로 아래 싹스러움 이 아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싹스러움 10개 중에 다 보내고 이제 다 어디로 보내고 지금 삽목둥이 4개가 남았네요. 이 삽목둥이가 이게 창틀 안쪽이에요. 이게 햇빛이 직광이 안 비치는 곳인데 뭐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여기 새순들 나오는 거 볼까요? 새순들 많이 나오죠. 뭐 이렇게 쑥쑥 잘 자라요. 얘들이 아직 이제 휴면 쉬는 기간인가 봐요. 꽃들이 안 피고 있는데 얘들이 꽃이 피면 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두고 있답니다. 창 아래쪽에 지금 또 포트에 심어놓은 삽목둥이 제니 쟤도 꽃을 이렇게 물고 있어요. 뭐 삽목둥이들이 전부 다 꽃을 물고 무사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기특해요. 이 아이도 보세요. 요것도 작은 화분이에요. 작은 토분인데 이 아이도 무사히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하늘한 풍로초 꽃이 또 너무 예쁘게 흐린 날에 애들이 더잘 피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작은 화분에 심어진 분홍 낯달맞이는 잡아주지도 않았는데 오늘 한번 잡아줄게요. 하나하나 계속 끝없이 꽃을 그래도 보여주니까 기특해요. 요 꽃봉오리가 뒤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여기도 두 개, 여기 하나 이렇게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도 기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방울봉랑 꽃 예쁘다고 제가 꽃볼 때까지 제가 안 자르고 놔뒀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꽃을 봤으니까 잘라서 병에 꽂을게요. 꽃대 자를 때도 조금 비안 오는 날에 자르면 여기 자른 자리가 꽃대 자른 자리가 엄청 크죠. 자리에 물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안 좋겠죠. 물을 염려도 있고 하니까 제 꽃대 자른 자리에는 제가 발근제나 마데카솔 가루 이런 거 조금 발라주면 좋아요. 호야 줄기가 하나 잘라져서 제가 여기다가 아주 조그만 유리병이에요. 여기다 꽂아놨더니 또 이게 밑에 뿌리가 많이 났어요. 여기다가 같이 방울복랑꽃 이렇게 핀 거. 오늘은 어제는 3개 폈었는데 오늘 4개 폈어요. 그래서 잘라서 여기 병에다가 같이 살게끔 꽂아줄게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 꽃에서 꿀이나 이런 달달한 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벌레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꼭 보자마자 이제 잘랐습니다. 이렇게 루톤 가루로 발라서 토닥토닥 해줬어요. 꽃 잘라서 미안하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루톤 가루 덧나지 말라고 잘 아무르라고 발라줬습니다. 가로농부님 이렇게 구문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아이도 꽃색이 굉장히 강렬해요, 색감이. 오늘은 이렇게 삽목둥이들 지내는 모습 함께 봤습니다. 이 전동금 삽목해서 꽂아뒀더니 얘도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오늘도 고물고물한 아이들이 자라는 구루민의 힐링 가든으로 놀러 와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